도내 단체장들의 새 역점 시책 들어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공석으로 권한 대행 체제인 윤성해 김해보 시장과 안상용 거창부 군수의 신년 고상을 들어봤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윤성해 김해시장 권한대행은 시장이 공석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형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져 김해시가 60만 명품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명품 도시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000만이 가지는 의미만큼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라든지 또 이렇게 새해 맞이 해돋이 이벤트라든지 해서 계속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기강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용 거창 부군수는 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소통 군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거창군의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전 군수가 추진해온 법조타운 조성과 가조온천 개발 등 민선 6기 현안 사업은 군정 연속성을 바탕으로 계속 추진됩니다. 군정이라는 것이 누구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조직 시스템에서 그래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거창군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관광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